제가 지금 보너스 4개 잡았습니다. 보이시죠? 퓨처. 5만원 넣고 2,000원 배팅에 보너스 들어갑니다. 이거는 보너스가 3개든 4개든 프리게임은 10번인가봐. 폭탄 많이 주세요. 스위트 해가지고 지금 스위트는 한 만원? 15,000원? 많이 올라가네요. 스위트 이제 거의 19,000원 올라갔어. 폭탄 좀 터지자. 폭탄 다 터져야 되는데. 전혀 안 터졌어. 폭탄이 다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져갖고. 현재 55불입니다. 지금 4번 남았네요. 럭키. 화면이 별로네. 화면이, 저거 다 터지면 괜찮을려나? 안 터지고 그냥 60불. 6만원. 2번 남았네요. 폭탄이 지금 제법 되는데. 얘네 좀 다 터지면 좋겠다. 조금 더 터져야 되는데. 어떡해. 이거는 그냥 8,000원짜리 마지막 보너스. 마지막 보너스는 별 볼일 없는. 그냥 68,000원짜리 보너스로 끝났습니다. 저기 보너스가 4개인데. 그러면은 저기 뭐야, 보너스 횟수를 더 주던가. 그것도 아니고 68,000원만 줬어요. 근데 이 게임은 보너스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맨바닥에서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를 많이 줘요. 그게 더 큰 것 같아요, 보너스보다. 어쩔 땐 또 보너스 들어갔을 때도 크지만 보너스 안 들어가고 그냥 바닥에서 바로 맞을 때가 많아요. 이 또 게임은. 그리고 보시면 얘 있잖아요, 얘가 많이 나왔을 때 제일 보너스가 커요. 제가 여기를 다 덮었을 때 최고로 큰 보너스가 나옵니다. 14,000원짜리네요. 엄청 큰 보너스 터지는 화면을 찍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. 옆에 지금 샘플 보시면 이렇게 많이 터질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게임 하기 전에 데모 비디오인데 이렇게 다 터지면 어마어마하게 터지겠죠.
2700원짜리. 이제 뭐 큰 화면은 안 나오네요. 10만원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. 그러면 10만원에서 캐시아웃 하겠습니다. 캐시아웃. 캐시아웃은 왜 안 나와? 돈을 줬어. 아, 지금 나오고 있구나. 또 다음에 또 만나요.